말해줘. 어땠어? 어떤 느낌이야? 달콤해. 부드러워. 그리고 입술이 닿을 땐? 거기에 입술이 닿을 땐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함? 아... 9월인가 싶더니 벌써 추석이 코앞입니다. 이번 추석 유월이 좀 빠르네요. 저도 고향길 탈 거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다가 또 운전길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9월 둘째 주 뉴스 브리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코리아가 MP3 플레이어 워크맨 A860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대형 고품질 오디오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 앰프 기술을 적용해 음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 반응이 빠른 정전식 터치 LCD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소니 코리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북미 최대 영화제인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 허종호 감독의 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총 336편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영화 카운트다운의 주인공 배우 전도연 씨, 정재영 씨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캐나다만 아니라면 저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네요. 한국 후지필름이 이달 25일까지 인스탁스 몇 명까지 찍어봤니? 를 주제로 사진 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우수작과 최우수 작품 응모자에게는 각각 뮤지컬 캐치 관람권과 맥북 에어가 증정됩니다. 추석에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후지필름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교류사진전이 이달 27일까지 서울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폴릭세니 파파 페트루를 비롯한 유명 작가 6명이 촬영한 호주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호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 소팩사가 추석 음식에 곁들이기 좋은 보르도 와인을 추천했습니다. 프리미우스 보르도 블랑 2010과 같이 신선한 화이트 와인은 기름진 전요리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송편은 다양한 포도가 혼합된 레오드 고엘란 루주 2008과 같은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음복하실 때 친지들과 맛있는 추석 음식과 정종 대신에 보르도 와인 한 병 나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의 미디컴 최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